자, 이번에 컬러풀 매직 모드를 전부 클리어 했기 때문에 전설 난이도 토르와 전설 난이도 에보니 워리어끼리 싸우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토르가 가장 이제 강하다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설 난이도 토르 대 에보니 워리어로 싸움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멀리서 공격을 하면 되겠구나. 토르를 소환을 한 다음에 일단은 소환을 하고 토르가 토르 어딨어? 여기 있죠. 이 상태 세이브를 하고 Z로 오니까 활 있나?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서 마비 안 통할 거 아니야? 그쵸? 싸워 토르랑 토르와 에브리 워리어의 싸움을 지켜보도록 하죠. FC였나? 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에보니 워리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00% 에보니 워리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시끄럽죠, 게임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르가 불리한 게 있는데 보면은 괜찮 나오죠. 토르를 콘솔로 소환하던가 야 뭐야 500? 저 데미지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아까 5랑 17이 뜬 거겠지. 얘 흡수량이 10이 넘기 때문에 전설 라이더면 이제 토르도 적용이 되는데 10이 넘기 때문에 저 데미지면은 평생 못 죽여요. 그리고 불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디네이터 팍 모드의 에보니 오류이기 때문에 25% 이하가 되면은 데미지가 75%가 줍니다. 받는 데미지가 전부. 썸네일 하나 찍고 싶은데. 썸네일은 그냥 에보리오랑 토르 따로 찍어서 VS로 붙이자. 오우. 아, 내가 붙어서 체력을 확인할 걸 그랬다. 아, 다시 할까? 자. 걔 뜬금없긴 하지만, 토르 돼 있나? 됐죠? 토르 소환을 하고, 파괴마법으로, 아, 왜 이렇게 많어? 이 정도? 화염구를 써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죠. 데미지 다는 걸, 야! 근데 제법 다는 것처럼 보인다, 저렇게 보면은. 야, 뭐야! 올! 올 제법? 아, 보시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죠? 예, 절대 안 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들 일단 회복마법도 있고, 물약도 있기 때문에, 에보니 워리어가. 아까 대박 공격을 해야 돼. 그거 외엔 없어. 아, 이대로 가면은 백날가도 못 이기죠? 나도 체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화염으로 데미지 줘보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화염구, 불꽃.
이건가? 됐죠? 얼추 비비는데? 토르가 제가 둘 다 싸워봤는데 토르가 훨씬 튼튼하긴 해요. 아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데 토르가 나름 튼튼하긴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데미지는 이제 불멸이 없어서 문제지. 75%부터가 이제 에보니의 진가거든요. 75%가 됐을 때 체력이 75%가 달았을 때 25%가 남았을 때 체력이 안 다는데 벌써 못 가면 답 없어. 와우 나름 선방했어요. 돌아가시고요. 어떻게 붙여놔야 될까? 난이도를 낮춰보죠. 난이도를 낮추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제일 낮추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제일 낮은 상태로 싸워보도록 하죠. 안 써지는 마음이 너무 많아. 흡수 화염 이게 안 써지는 마음이라고? 너무 허구가 많은데? 검은 화염구 미사일 화염망토 열풍 화염 이건가? 아니 뭐야 왜 이렇게 회귀가 많아. 냉기 아, 참, 이거. 다 안 써져. 냉기. 아, 무기로 해야 되나? 무기 근데 없는데, 저거 맞출만한 게. 아, 이거 마피 지팡이 하자. 싸우시오. 올. 75% 됐죠? 아! 아 못 죽였어요. 못 죽였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에센셜 걸리면서 했는데 솔직히 이겼다고 보거든요 토르가? 전 토르가 이겼다고 보는데 야 토르가 이기네? 여기까지 오면은? 뭐야 왜 공격을 못해. 공격 못하냐 갑자기? 뭐냐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안 먹히는데? 뭐야 싸워 야 근데 토르가 이긴다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데 플레이어 입장에서 상대하는 게 또 있긴 하다. 왜냐면 이제 토르는 포스로다가 안 통하거든요. 넘어지긴 하는데 죽진 않기 때문에 또 이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 나이도 좀 올려보자. 금방 끝나네 되게. 중간으로 딱 하죠. 해부 전사
런타임 오류. 아, 참나 이거 미치겠네. 너무 시끄러워 번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지게 싸운다. 잠깐만요. 벌써 3시간 흘렀거든요. 오늘 이것만 하고 방종해야겠네요. 스카이림만 하고. 아, 언제 끝나냐 런타임으로. 잠깐만요. 작업관리자로 끄겠습니다. 작업관리자가 안돼. 작업관리자로 안 꺼져요. 뭐야.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아주. 마우스가 없어졌는데 그냥. 아이 뭐야 이게. 뭐만 하려 그러면은 뭐만 하려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아이 원래 이게 바로 꺼지거든요? 그렇지. 아, 참, 이거. 미치겠네, 진짜. 제대로 한 번만 딱 보자. 지금 일반 난이도로 싸우게 해서, 전설 난이도는 에보니 워리어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별로적으로 안정성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난이도가 높으면, 난이도가 낮으면은 에보니 워리어가 더 약하네요. 폭딜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카운터가 되네. 푸스로다가 안 통한다는 게, 푸스로다를 쓰고 이제 평평 화살 두 발 박으면 그게 진짜 센데 거기까지 안 가네요. 갈 수가 없어. 아 뭐하냐. 싸워. 아, 뭐한? 반라의 자존심 안 지켜? 그리고 무기를 버리게 하는 게 둘 다 있어요. 둘 다 이제 상대의 강타를 강습에, 강 이제 밀쳐내기를 하게 되면은 둘 다 서로 버려집니다. 서로. 요점은 75%를 까는지, 예, 75%를 까고 그 이유가 가능한지, 불멸이 터진 다음. 아, 야야야, 다 관광객은 안 돼요. 가자. 터지게 싸우고 있죠. 방금 시간돼서 죽은 거예요? 아니죠? 맞아 죽은 거죠? 시간되면은 뾰롱하고 사라지는. 아니 모르겠어.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일반 난이도로 보죠. 아 나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 안 된대 내가. 1열로 포스 해주고 구석으로 막힌 다음에. 어쭈. 우선 토르는 강타 추가 데미지 목걸이가 있고요. 강타 데미지가 터지면은 저 강타가 터지면은 에보니 워리어보다 셉니다. 데미지가 에보니 워리어는 평타가 강타보다 조금 약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활 데미지는 강타보다 세고요. 일단 반피는 깠습니다. 폭딜 넣어서 쿨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잠깐 텀이 있는데 쐈고요. 용의 영상과 동시에, 예, 손목의 용의 영상과 동시에 번개를 떨어뜨리는데 시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불멸, 불멸 나왔죠? 이제 일어나서 힐하고 도망가도 이겼는데? 아니야 다시 싸워. 아니야 솔직히 이건 토르가 이겼어. 어 토르가 딜이 잘 나오네. 어 토르가 딜이 생각보다 훨씬 세네요. 어, 의외인데? 그러면은 난이도를 더 올리죠. 어 내 생각에 난이도 올리면 무조건 이제 장기전이 되더라도 어 마스터 정도로 어, 내 생각에 무조건 에보니 오리오가 세. 왜냐면 제가 에보니 오리오랑 토르 둘 다 싸워봤는데 에보니 오리오가 훨씬 셌거든요? 이거는 좀 봐야 알겠어. 어디서 안 맞겠지? 불멸 상태에서 못 죽이면 영원히 못 죽여요. 예, 그게 이제 문제지. 그 불멸의 생존력만 뚫어낼 수 있으면은 언제든 죽일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불멸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까 얘가 이제 에보니 오리오는 체력 떨어지면 도망가려고 그러죠. 도망가는 모션이 되고 도망가는 모션이 되고 일어나서 바로 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살짝 불멸치만큼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어차피 폭딜을 넣는 거는 얘는 이제 쿨이 있기 때문에 어 토르는 그래도 무조건 에보니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길게 되면은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반피도 못 가잖아. 어 하는 거 좀 보고 생활하자. 135초인데 135초 동안 이제 반피 갔어요. 어, 내 생각엔 못 넣어. 불멸까지는 못 가. 어. 불멸까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마스터부터는 토르 대 에보니 오리오 하면은 에보니 오리오가 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얘가 이제 에센셜 상태가 돼도 때리더라도 일어나면서 회복을 바로 하기 때문에 불멸 다 못 갈 것 같고, 나도 그래서 못 가서 전설에서 고전을 했는데 이 정도 난이도는 어때? 야 그래도 어떻게 이긴다는 게 신기하다. 초반이어도 어 튼튼해.
원래 이제 번개 오야. 내 생각에 시간 제한 없으면은 깔것 같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폭딜이 있기 때문에 토르가 폭딜이 있죠. 그래서 뭐 먼저 죽지만 않는다면 체력적으로 깔것 같긴 한데 마스터 이상부터는 이제 토르가 나못 죽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 5고 그 밑은. 그리고 이제 일반 이하부터는 토르가 이기고 마스터 이상부터는 에보니언즈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불러올 수가 없네. 어떻게 소환해서 못 싸우게 하나? 모드 몬스터? 그게 된다면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죠. 에보니 오려가 토르가 세긴 세네. 저는 토르 잡을 땐 너무 쉽게 잡아서 전설 라인도에서 그냥 패턴 단순하고 그냥 잡았는데 막상 붙으니까 에보니 오려가도 에보니 오리오가 훨씬 셌어요. 저거 할 때는 뭔가 좀 이상했어. 얘는 데미지가 막30 들어오다가 300 들어오다가 이러더라고요.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